네, 이렇게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. 시간당 6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들녘 곳곳이 물바다로 변한 경북 칠곡군을 서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에 시간당 6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진 경북 칠곡군. 장대비가 그치고 너댓 시간이 지나 그나마 물이 빠진 거라고는 하지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논인지 분간이 쉽지 않습니다. 불과 하루 전 논의를 할 때만 해도 멀쩡했던 논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한 모습에 농민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. 이 논에 우리가 30년 지었단 말이다, 이 논에. 그런데 물 들어온 건? 물 들어온 건 이렇게 들어온 건 원래 처음이다. 애써 지은 농사인데 수확은 어느 정도나 가능할지 그마저도 물이 빠져봐야 가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. 수확을 미처 끝내지 못한 참외 비닐하우스에도 보시는 것처럼 물이 가득 들어차 버렸습니다. 봄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병충해, 최근엔 가격 하락에 시달려야 했던 농민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. 비 오기 전에도 뭐 가격도 그렇죠. 비 오고 난 길에 뭐 물 다 바쁘죠. 뭐. 수확은 뭐 한다고 봐야 되죠. 거기가. 농촌 마을도 폭우에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.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갑자기 하수가 역류해 집을 덮치는 바람에 창고며 장독대가 엉망이 됐지만 뒷산으로 급히 몸을 피한 덕에 그나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. 그 학중에 뭐 단지하고 하나 들러 타보니까 우선은 물이 막 콱 차가 돌었는데 할 수 없어서 뒤에 사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뒤로 나무 새를 굴러 꺼올리가 그래갔어요. 이 밖에도 물폭탄을 맞은 칠곡군 등 경북 지역 농촌 마을길 곳곳이 토사와 역류한 물에 잠기면서 오도 가도 못한 주민들이 하루 종일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.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.